길거리 진료가 왕진, 찾아가는 왕진 아, 컨셉을 잡았어요. 너무 좋다. 아, 왼쪽이 안 좋네요. 네, 이렇게 지금. 탈모가 너무 심하네. 여기도 그러네. 머리 꽉. 어, 소리 진짜 커. 괜찮아. 선생님 혹시 네. 식탐 많으신가요? 저 엄청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얼마나 드세요? 저는 보통 라면 한 두세 개? 두세 개? 많이 드시네요? 저 살이 금방 쪄가지고 관리 안 하면 엄청 뚱뚱해져요. 이번에는 양이가 진짜 많이 먹는데요. 간식도 많이 먹고 사료도 많이 먹고 심지어는 주인의 한약까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디까지 먹을지 한번 보시죠. 참치가 길냥이였을 때 많이 굶주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럴까? 점점 식탐 하이에냥이 되고 있... 귀엽네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날씬하네요. 그러니까. 밥통 안에 앉아있는 건 기본,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아우, 왜, 안 돼. 참치! 안 돼. 중성화 후에 더욱더 식욕 폭발한 참치는 먹는 건 뭐든 입에 넣고 본다. 잘랐어, 이거. 먹기 편하라고. 닭가슴살도 잘 먹지? 식탐이 거의 강아지같이 먹네. 진짜 우리 소금이처럼 먹는데? 네. 사료나 간식은 구워주면 1분 컷이고 밥량을 두세 배 늘려서 많이 먹여도 자기 거 다 먹고 사람 음식을 탐낸다. 진짜 맛이 없어. 하나도 맛없어. 아니야. 닭다리 포기 못해. 아직은 근데 올라타는 좀 그렇잖아. 매끼 식사는 늘 이런 식이다. 필사적으로 먹는 자와 먹으려는 양이와의 싸움이다. 아유. 근데 고양이는 식탐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어때요? 고양이도 물론 이 아이가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저렇게 막 달려들면서 먹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우와, 진짜 달려드네요? 우와. 뭐든지 먹으려고 지금. 아, 궁금한 거 봐요. 어머.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이거 손 넣는 건 너무 반칙 아니야, 이거? 어떡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 아닐까? 이거 강아지도 아니에요. 고양이 걸로 먹자. 고양이 전용으로 먹자. 사람 먹는 건 몸에 해로워요. 근데 거의 니 꺼낼 거 없이 다 뺏어 먹네요, 그냥. 내려와. 아, 귀여워. 이거 엄마 한약인데? 종이도 먹으려고. 진짜. 한약. 한약이야. 다 먹었어. 좋아해요? 한약 먹기 한약. 쉽지 않은데. 한약은 진짜 쓸 텐데. 감치. 이거 엄마 아니야. 엄마 거. 이게 안 돼. 진짜 안 돼. 너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엄마 흑염소. 맛있는 거 아니야. 아, 귀여워. 귀여워. 애교 부리는 거야? 왜 이래? 특급 애교. 이거 환각제 있나 봐. 좀 즐거워. 그러면 껍데기라도 다 먹었는데. 근데 저 정도면 개냥이 아닌가요? 거의 개냥이 같아요. 근데 저런 거는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한약의 성분 중에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간 수치를 올릴 수도 있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머, 저런 과자도 다 먹는구나. 유산균까지 먹어? 그럼. 없어요.
씨가 저는 저렇게까지 먹을 거에 탕을 내는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죠? 지금 먹는 걸 봤을 때는 애는 네. 건강해 보여요.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어릴 때 밥을 계속 조금씩 줬던 습관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주는 밥량이 그렇게 아이한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호자가 정확하게 아이한테 필요한 하루 열량을 좀 충분하게 줘야 되는데 매번 먹을 때마다 항상 부족하다는 게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렇게 여러 가지를 막 주시는 것보다는 한 번 먹을 때 밥량 자체를 늘려주시거나 요즘에는 저렇게 식탐 좋은 애들은 포만감이 오래가는 사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와. 섬유소가 많은 사료들, 우와. 열량은 적고 그런 처방 사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포만감이 오래가는 사료로 먹으면 우리 아이들도 건강,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평생 숙제가 다이어트잖아요. 네. 근데 요새 강아지들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나요? 강아지, 고양이도 요즘에 모든 화두는 비만입니다. 허? 진짜요? 1번도 비만, 2번도 비만, 3번도 비만. 그거와 관련된 질환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네, 이번 페플러스가 스파르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친구래요. 얼마나 스파르타로 하는지 한번 보시죠. 친구아, 너무 뚱뚱해. 이게 뭐야? 돼지예요? 딱 봐도 진짜 우량하네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털로도 감출 수가 없는 몸매예요. 진짜 저거는 약간 털 찐 게 아니고 진짜 살 찐 거. 우와. 친구 살 뺄 거예요? 다이어트 할까? 다이어트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네. 푹신한 데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배추를 먹네요, 양배추. 양배추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아이들한테 네. 되게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열량도 거의 없고 네. 포만감도 오래 가고 네. 잘만 먹어주면은 최고의 간식이에요. 하고. 네. 배추 샀어, 신궁아. 네 거. 네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다이어트를 잘 시켜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비해서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사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귀엽다. 중간 점검? 어머머. 3개월 반. 어머. 덜어서 급여를? 아. 네, 저렇게 정량을 주는 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사료량이 그람수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 진짜요? 정량을 정해서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관리를 진짜 잘해주신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노즈워크 같이 저렇게 놀면서 먹기도 하고 네. 열량이 거의 없는 양배추도 되게 좋은 간식이고 저 정도면 케어를 엄청 잘 받고 있는 잘 해주시는 거예요. 네. 활동량 늘려주기. 영양제 먹고 아 맞다 영양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충분해요. 살을 빼는 산책 시간으로도. 네. 오, 잘 논다. 지금 3개월 동안 10% 빼면은 진짜 잘 빼신 거예요. 우와, 최고 최고. 네, 다이어트를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얘 얼마만에 얼마 정도 빼야 되는지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주일에 몸무게의 1에서 2%가 목표예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8%까지 뺄 수 있어. 지금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0%가 빠지면은 무릎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15%가 줄어듭니다. 그 정도로 아이가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살이 많이 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우리 반려인들은 우리 신궁이네를 보고 다이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냥이멍이 펫플루언서를 하면서 진짜 다양하고 많은 반려동물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반려동물은 페럿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페럿 많이 오나요? 아니요, 페럿은 거의 안 오는데 저도 네. 아주 궁금하네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함께 보시죠. 페럿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밖에서 페럿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반갑고 신기하다. 페럿은 진짜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저렇게 네. 몸통줄을 해서 산책을 나가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인형 같아, 네. 그죠? 그래서 페럿들 데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기사님과 같은 외부 사람이 집에 오면 페럿을 보고 항상 하는 질문이 있다. 이건 무슨 동물이에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페럿을 모른다는 뜻이라서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페럿이라는 동물인데 족제비과 동물이에요. 족제비.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페럿의 귀여운 순간들을 보면서 페럿을 살짝 홍보해보고자 한다. 먼저 페럿은 소동물이지만 눈을 마주칠 줄 아는 동물이다. 제비의 경우에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빤히 쳐다본다. 애교가 있네요. 그러게요. 강아지 행동하는 것 같지.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제비가 너무 귀여워서 간식을 주게 된다. 진짜 귀엽다. 그리고 페럿은 소동물이지만 훈련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제비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비는 굴러 훈련이 되어 있는 페럿이다. 제비, 굴러. 옳지.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페럿이 귀여운 순간 중 하나는 자고 있는 모습이다. 몸이 길어서 그런지 자는 자세가 상당히 다양하다. 또아리를 틀고 잘 때도 있고 몸을 뒤집어서 잘 때도 있고 슈퍼맨 자세로 잘 때도 있고 아크로바틱을 하면서 잘 때도 있다. 정말 다양한 자세로 잠을 자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자세로 잠을 자는지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진짜 인형같이 생겼다. 이렇게 보니까 네. 페럿을 좀 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한 마리만 자고 있는 것보다 두 마리가 뭉쳐 자는 게 더 귀엽다. 요상한 자세로 섞여 있으면 신기하면서도 귀엽다. 그리고 둘이서 같은 자세로 잘 때도 있다. 페럿은 정말 다양한 자세로 잠을 잔다. 그리고 당연히 세 마리가 섞이면 더 귀엽다. 예전에 땅콩이라는 아이를 임보했을 때인데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한다. 세 마리. 어떻게 저렇게 귀엽지? 그리고 당연히 네 마리가 뭉쳐 있으면 더 귀엽다. 이건 까미랑 꼬미를 임보했을 때이다. 네 마리가 뭔가 엄청 뒤섞여 있다. 몸이 어떻게 꼬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는 확실히 4개다. 그리고 이건 라미와 꼬미를 임보했을 때이다.
꼬미는 이름만 같고 서로 다른 패럿이다. 여집사가 벗어뒀던 옷 안으로 어느새 전부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 옷 속이 포근했나 보다. 그리고 패럿의 또 다른 귀여운 모습은 기분이 좋아서 통통 튈 때이다. 패럿은 기분이 좋을 때 꾹꾹송이라고 하는 꾹꾹 소리를 낸다. 그리고 꾹꾹 소리와 함께 통통 튀면서 뛰어다닌다. 이렇게 통통 튀는 행동도 갑자기 시전을 하기 때문에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귀엽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제삐만 안 돼 제삐. 잘 뛴다. 키우는 보호자 입장에서 저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고 귀엽긴 할 것 같아. 네. 근데 패럿 키우면은 밖에 안 나가게 될 것 같아. 너무 귀여워서. 네. 재롱이 맞네요. 네. 그리고 낚싯대 장난감 가지고 노는 모습도 귀엽다. 제삐는 관심도 없지만 재호는 낚싯대 장난감을 좋아한다. 사냥감을 잡으려고 통통 튀는 게 귀엽다. 이제요. 그리고 패럿도 부르면 온다. 제삐야. 이제삐 일로 오세요.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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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 어, 약간 고양이 느낌도 나네요. 네. 꼭 고양이가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간식 때문에 오는 것일지라도 짧은 다리로 열심히 뛰어오는 거 보면 진짜 귀엽다. 어이구 귀여워. 오늘은 이렇게 패럿을 키우고 싶어지는 귀여운 순간들을 알아봤다. 당연히 패럿의 단점들도 있으니 데려오기 전에 단점도 충분히 보길 바란다. 패럿 영상 보니까 네. 좀 키우고 싶은 거. 네, 저도 이거 보면서 네. 패럿에 대한 좀 생각이 좀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키우실 분들은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보세요? 네, 곧 가겠습니다. 길거리 진료가 왕진 찾아가는 왕진을 아~ 컨셉을 잡았어요. 너무 좋다. 네, 왜냐하면 병원 못 오는 애들도 많고, 네. 그리고 뭐 날씨도 좋고,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 네. 보호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네네. 아니 근데 공원에서 하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라매 공원에 애기들이 되게 많네요, 강아지들이. 네, 여기가 산책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누가 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왕진 한번 받고 가세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좀 약간 화장을 안 하시고 그러면 좀 촬영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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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제 오세요. 예. 아, 예쁘다. 비숑인가 봐. 비숑이에요? 네. 예. 몇 살이에요? 네 살. 어디 볼게. 자, 어디 보자. 너무 예쁘다. 이름이 뭐예요? 제니. 제니. 어이, 착해. 어이, 어디 보자. 아픈 데는 없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없고, 손톱이 조금 걱정돼. 잠깐만요. 뭐, 약 먹고 있는 거 없죠? 네. 아, 네. 다리 절고 이런 건 없고. 왼쪽이 안 좋네요. 그쵸? 네, 그래요? 왼쪽이. 자기가 혼자 뛰다가 들 것 같아요. 살짝 들을 것 같아요. 지금 소리를 한두 번 지른 적이 걷다가 이렇게 깨갱거리기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거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거예요. 지금 애기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보죠. 뒷다리거든요. 요 뼈거든요. 요게 요 홈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얘는 요렇게 돼 있어요. 네, 요렇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얘는 3기 전 단계. 그러니까 2기는 이미 넘었어요. 중기 정도 되고 계속 진행은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얘는 엑스레이를 병원 가서 찍어보시고 수술이 필요하면은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네, 다리를 자꾸 드는 거를 그냥 두시면은 십자인대까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돼요. 오른쪽은 아직은 괜찮거든요. 왼쪽이면 여기. 네, 뒤에서 봤을 때 우리 애기의 네. 왼쪽. 그래서 관절 영양제 같은 건 먹이시죠? 그냥 먹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몸무게를 좀 줄여서 살을 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 줄여서 살을 빼야 돼요. 먹는 걸 줄여서. 먹는 거 워낙 좋아하겠지만 지금 현재 급식량에서 20%를 줄이세요. 몸무게가 10%만 빠져도 무릎의 하중이 15% 이상 감소됩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엑스레이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병원 가서 찍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되게 좋다. 이렇게 가다가 딱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세요. 예. 말티즈인가 봐. 몇 살이에요? 9살. 9살. 아, 동안이네. 동안이네. 찌찌뽕. 아. 옛날에 저희 강아지랑 비슷하게 생겼다. 진짜요? 네, 우리. 아. 아, 너무 똑같이 생겼어. 얘 저희 강아지 어떻게 생겨보실래요? 아, 아, 네. 진짜. 오, 궁금하다. 너무너무 귀여운데. 아, 여기 있어. 여기 얘거든요. 얘인데. 오, 닮았다. 저 진짜 잘 맞춰. 밥 보세요. 너무 닮았죠? 오, 진짜 닮았다. 예. 얘 이렇게 생긴 게 다 착하다니까. 알았어. 예, 착하죠? 네. 예, 이렇게 생겨도 착해요. 아, 이렇게 생겨도 착해. 반사는 강아지. 네, 우리 강아지가 착했거든. 근데 아픈 데 있었나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간 뒤쪽 다리에 좀 무리가 간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얘는 지금 딱 봐도 다리가 안 좋은 게 지금 예. 자세 보시면은 예, 예. 지금 얘 다리가 엉덩이 아래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거든요. 아, 예. 사람으로 치면 관절염의 초기 증상인 퇴행성 질환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아픈 거거든요. 머리 한번 다시 한번 잡아. 집에서 이걸 해줘야 돼요. 정상적인 자세를 계속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머리를 잡고 원래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정도 각도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원래 이거야. 이거 고유 감각이거든요. 이렇게 뒤로 빼줘야 돼요. 원래 이거야. 원래 그러면 허리를 자꾸 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당연히 싫어하죠. 자꾸 앞으로 가려고.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굽지 않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쭉 해서. 몰랐어요. 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봤을 때. 처음 들었어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9살이면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한 50 정도 되니까 아플 수 있고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허리도 한번 찍어 보시는 게 낫고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석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 가.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애기 같다. 네. 아, 하나요? 아, 네. 몇 살이에요? 7살이요. 7살. 7살이요? 오, 그렇게 안고 계세요. 안고 계세요. 그렇게. 아픈 데 없어요? 네. 됐어요. 그렇게 안고 있어도 돼요. 그렇게 안고 있어요. 선생님, 눈 좀 보자. 왜 이렇게 사나워요? 성격이요? 괜찮아. 괜찮아. 원래 화가 많아요? 아니, 겁이 많아서 그래. 겁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고개 안고서 꽉 잡아주실 수 있죠? 그럼 제가 다리 좀 만져볼게요. 착하다. 다리 좀 무서웠죠? 됐어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머리 꽉. 목소리 진짜 커. 착하다. 탈구는 괜찮네요. 아, 다행이다. 이게 좀 뚱뚱해요. 네. 네. 아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통통해요. 9가 제일 뚱뚱하고 4, 5가 정상이거든요. 9분의 한 6 정도. 아, 그럼 좀 살짝만 빼면 약간 되겠네요. 과체중. 아. 그냥 산책을 하루에 한 얼마나 해요? 하루에 두 번씩 나가요. 먹는 거는? 먹는 거는 하루에 두 끼 먹어요. 간식도 많이 먹고. 예. 간식만 줄여도 살 빠질 것 같은데 산책을 어느 정도 하시고 다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네. 산책 시간 좀 길게 하시고. 아, 네. 선생님, 겁 많은 애는 뭐
뭐 치료하는 방법이 있나요? 기본적인 공격성이 있는 애는 아니고 겁이 많아 생기는 2차적인 공격성이라서 이제 외부에 대한 민감도를 좀 역치를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대신 나 산책을 나오실 때도 그냥 나오지 마시고 얘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가지고 나오세요. 밖에서 남한테 좀 줘보게. 그러니까 보호자가 주면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나한테 맛있는 거 줄 수 있다는 걸 학습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주인 말고도 아, 이 사람도 나한테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이게 좀 허들을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이게 사실 피부병이 좀 많아요. 이게 아픈 지가 좀 됐거든요. 여기 탈모가 너무 심하네. 여기도 그러네. 치료 받으셨나요? 아니요, 치료는 안 받고.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탈모 이렇게. 여기 모낭이 다 이미. 그 검사를 안 하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피부 검사를 좀 꼼꼼하게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가 나중에 모낭이 이렇게 아예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면 나중에 전신 탈모로 진행되면은 되게 안 좋잖아요.